다른 스트리머 연락해서 죄송하다는 소리 듣기? 내가 또 이거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 있지? 호시야, 나 방송 중이야. 뭐해? 뒤질래? 뒤질래? 혼나고 싶어? 안돼. 어제 술 마셔서 속이 안 좋아. 왜 나랑 같이 안 마셨어? 사과해. 미안. 미안 안돼. 다시. 미안해. 미안해 아니야. 다시. 미안해. 미안해 아니야. 다시. 응 그러자. 엄마 죽을게. 안돼. 농담이야. 가지마. 그래도 미안해 말고 다른 거 없어? 나 근데 왜 미안했지? 혹시 기억나? 난 기억나지. 난 기억이 안 나. 나 왜 미안했지? 그래 안 미안해. 헐 말이 심하네 진짜 너무하다. 언니 알려줘. 빨리 사과해. 그래서 미안. 존댓말로 사과해. 미안해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왜 웃어? 야, 웃겨서 귀엽네. 야 너 왜 사과하는지도 모르는데 왜 사과해? 너가 하라매. 근데 왜 사과해? 상처 받았다네. 맞아 나 상처 받았어. 빨리 사과해. 언니 했잖아 그래. 빨리 해! 미안해. 어허 존댓말!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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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룰렛 같은 거야? 너가 어제 술 혼자 먹었다 그래가지고 나 상처 받았어. 그래서 너가 사과했잖아 바보야. 왜 어제 뭐 했어? 나 팔로워 10만 돼가지고. 아 진짜? 새벽 2시인가 끄고 자러 갔는데 아침 10시까지 하던 거 있어. 아 얼마나 마셨길래? 간장 반. 족밥이네. 나 진짜 족밥이라니까. 왜 족밥이야 사과해. 족밥으로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엄마 나 왜 족밥으로 나. 야 너 왜 그렇게 말해 사과해. 엄마 미안해. 나 대신 족밥이라고. 맞아 그리고 나쁜 소식 하나 아까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우결을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좀 나와서 사실 이거를 어떻게 할지 동팔이랑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결을 솔직히 좀 잠깐만 나 커피 왔어. 어! 커피! 버블티! 야 미안 미안 미안. 그래서 사실 둘 다 서로 계속 연락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저 갔을 때 동안 하려고 한 건데 저 이미 왔어요. 아 근데 나도 사실 우결을 그만하고 싶진 않았어. 봉팔이도 마찬가지일 거야. 서로 그만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우결이 대세지도 않고 우결 종료야. 진결 시작이야. 진결이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결하는 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우결 서로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향하는 우결이랑 봉팔이가 지향하는 우결이랑 또 서로 되게 많이 달랐었잖아요. 사실 저도 시원섭섭하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우결에 진짜 진심이었고 많이 좋아했던 거 다 알죠. 이럴 애진자 군대 가는 소리에서 그러시면 아 미안해 미안해. 힘내요. 왜 힘내라 그래? 무슨 우리가 진짜 헤어진 줄 알아? 우리가 무슨 진짜 헤어진 줄 알아? 다들 그렇게 느끼겠지. 약간 아 진짜 슬프다 그래서 버블티야 버블티. 커피는 아니었어 사실. 아까도 말했잖아 버블티라고. 아 잊어버리라고 하지 마. 무슨 진짜 헤어진 것 같잖아. 아 뭘 누가 차요 서로 얘기했다니까. 그래서 아무튼 우결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케미가 좋았지 서로. 아무튼 그래서 봉팔이랑 안 할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헤어져도 봉팔이 괴롭힐 거냐고? 당연하지. 지랄할 거야 아주 그냥. 야 이제 우결도 아니겠다. 옛날에도 지랄 맞았지만 더 지랄 맞을 거야. 더 지랄. 악녀님 한 우결 중에 오래 한 것 같은데. 아 제일 오래 했죠 진짜. 새 남자는 누구냐고? 찾아봐야지.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유튜브 댓글이나 다른 글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봤었는데 봉팔이가 너무 많이 나온다. 레퍼토리가 너무 똑같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한테 계속 보기 않을까. 사람들한테 어그로는 잘 끌려. 근데 그만한 단점도 너무 많아. 서로의 채팅방에서도 막 봉팔님 뭐해요? 봉팔님 누구랑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저가 유튜브에서 남자애들한테 너무 좋다 막 이러는 거. 근데 이걸 못하게 되는 거야. 내가 내 스스로도 계속 막 거야. 나 우결 중에 이제 애들도 막 한층 더 뭐라하고 막 봉팔님이 울겠다 봉팔님한테 사과해요 뭐 봉팔님한테 잘못하는 거예요 약간 이런 얘기가 진짜 많았어. 나도 좀 방송하는데 지장이 좀 있고 육세가 됐었죠. 우리가 솔직히 할 건 다 했잖아요. 봉팔이랑 현실 합방도 해 스킨십도 해 남자친구의 친구랑도 꼬셔. 원래는 이제 그만하자고 말이 나왔다가 아니 그래도 우리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계속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겠지만 봉팔이도 봉팔이 나름대로 우결하면서 힘든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파리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야. 그래서 아무튼 좋은 우결이었고 좋은 사업으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새로운 남자와 오늘 6시에 블랙 서버에 아 너무 빠른가? 아 너무 빨라? 아 너무 빠른데 난 이제 우결상도 없어. 이제 솔로야 완벽한 다시 만들 거라고? 나 우결 그만할 거야 이제. 결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쟁이님한테 다시 연락을 해봤습니다. 눈쟁이님이 어디에서 소리를 받았는지 그것 좀 알려줄 수 있냐는 거야. 몇 번의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오신 답변이 정말 4일 동안 많은 일들이 원래 저런 게 맞나요? 그럼 컴퓨터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가 고장나면 일단 고칠 생각하지 말고 공항에서 새로 사라. 아니! 공항에서도 소리를 해준다 이 말이지. 주찬이는 견장이라니. 아이언니도 쓰고 내도 써. 부대를 사라는 거지. 그래, 부대를 사라는 거야. 맞아. 안 그래도 나 한국 귀국하면서 미국 거 팔고 한국에서 새로 살 건데 컴마왕 고려할게 아평님해. 고려하지 말고 사. 뭘 고려해 이 새끼야. 지킬래?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존나 사무적으로 변했어. 존나 사무적이야. 뭐야. 형 근데 내가 이번에 차도 새로 뽑아야 하거든. 벤츠 BMW 포르쉐 셋중 무슨 브랜드가 제일 끌려. 왜 나 한 대 사주는 거야? 돈이 얼마 많길래 그렇게 사? 너 미국 시민권 아직 있지? 야 결혼하자. 제발 나랑 2년만 결혼해줘. 제발 부탁할게. 제발 제발 난 2년만 결혼해줘 진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미국 시민권 갖고 있으면 나랑 결혼 좀 해줘. 제발 2년만 결혼해. 2년만 결혼하면 나는 야, 얘들아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 친구 없어? 나랑 결혼해줘. 정말 영주권 필요하냐고요? 어, 왜요? 영주권 주시나요? 한국 시민권 나도 갖고 있어 개새끼야. 캐나다는 어때? 좋아 결혼하자. 아니, 내가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공파리파랑 결혼할 수 없잖아요. 나나양이랑 가라고? 나나양은 괜찮아. 나 5개월도 끝났어. 나 이제 이혼녀야. 김팔리팔랑 결혼해서 캐나다 시민권 얻기 vs 김진우랑 결혼해서 회사 사모님 되기. 난 헛개말고 죽겠습니다. 아는 동생들이랑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에? 나랑 결혼하자. 충주 살아. 누나 사과에 사과 찍어서 사과에 싸먹 사과에 사과 찍어 먹고 그 다음에 사과를 거기다 싸먹는 거지. 근데 나 오늘 좀 이따 강지가 나오라던데 만나자고. 그러면 애들아 오늘 근데 나 사실 아까 강지가 나오라 그랬거든 저녁에. 근데 레이어스 오브 피언 한 4시간 이상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원래 저스트 채팅 거의 없었으니까 오늘은 저스트 채팅만 하고 저녁 먹으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고 밥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버블티 좀 줘.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가보겠습니다. 고생했고 내일 봅시다.